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 소아과의 닥터 대휘청입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독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독감 때문에 또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고 또 RSV라는 그런 또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초기에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독감이 지금보다도 더 심한 그런 독감이 설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 신학자이시고 또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이신 김용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목사님 이렇게 또 신학 이 교회 역사를 공부하시다가 또 이렇게 이 독감에 대한 역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을 해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 어떤 그런 때가 또 있었을까요?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명 스페니쉬 독감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스페인에는 그 스페인 독감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출처는 오히려 미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스페인은 1차 대전에도 적극 참가도 안 했고 단지 그 독감이 돌고 있다는 여론, 요즘 말하면 신문을 이렇게 많이 알렸기 때문에 그 많이 알린 죄로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알렸다고 해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한반도에도 덮쳤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1차 대전 때 참여한 일본 군들이 이 유럽 지역에서 전쟁을 하면서 미군들과 함께 지나는 가운데 결국은 전염이 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온 군인들에 의해서 일본 전역이 스페인 독감으로 팬데믹을 당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일제가 세운 조선 총독부라는 그런 제도를 두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전염을 시킨 거죠. 근데 현재 알려진 자료를 보면 당시 한국인의 인구가 1,7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740만이라는 정도로 거의 뭐 40%가 이렇게 전염이 된 상태고, 일본이 25만 명이 사망자가 나는 데 비해서 우리 한국은 4분의 1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 여기에 14만 명이 생명을 잃었던 엄청난 희생자가 짧은 기간에 있었던 것이 스페니쉬 독감입니다. 그 기간을 보면 1918년도에서부터 1919년도라는 짧은 기간이에요. 목사님, 그때가 바로 3.1 운동 바로 전인 것 바로 같은데요. 직전이죠. 그래서 이 독감과 전국으로 퍼진 독감과 14만 명이 희생을 당한 스페인 독감과 3.1 운동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또 연구를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독립운동, 전 세계적으로 독립운동을 보면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짧게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달리 거의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3월 1일에서부터 6월 말까지니까 3, 4, 5, 6.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국민들이 참여한 독립운동은 세계 역사상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물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면도 있는데 하필이면 요 때가 전염병이 돌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그 독립운동에 박차를 갈수 있는 배경이 전염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약 740만 명이 확진자가 돼서 14만 명이 했으니까 치사율이 1.89%였습니다. 네. 그런데 똑같은 하늘 밑에 조선에 와 있었던 일본인들도 확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인은 확진자가 16만 명인데 사망자가 1,000명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럼 이게 0.63%라 이거예요. 그러면 1.89에서 0.63이면요 굉장한 차이 있고 3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잖아요. 네. 당시에 일본 총독부가 요즘 말하면 보건복지부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각 지역 경찰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줬지만 그거는 보건복지부는 예방과 치료까지 포함된 거지만은 경찰서로 간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치료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예방하고도 관계 없어요. 환자가 몇 명 생기고 몇 명이 죽은 한 보고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통계만 하는군요. 네, 통계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전염된 환자가 생겼을 때 치료하는 과정이 조선인들은 치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치료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치사율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보니까 그 일본에서는요, 33곳에서 접종소가 있었고, 1918년도에 국가가 주도하는 그 기관에서 백신이 나왔다는 자료가 있어요. 네. 근데 조선반도에는 백신이 보급되거나 백신이 뭐 있다는 얘기까지도 없어요. 네. 그 말은 결국은 일본 정부가 스페니시 독감에 관한 하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뭐 조선인들이 병들어 죽거나 말거나 방치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감, 이게 뭐예요?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 형제, 자식들이 그냥 병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있는 일본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네. 여기에 분노하는 온 국민이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독립운동,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강해져서 온 천지에 한국 사람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독립운동이 생기게 한 것은 전염병이 모든 사람에게 전염된 것과 같은 그 연결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서 1919년 유행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인데 처음에는 감기에 걸린 듯 하다가 그 다음에 폐염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게 큰 문제죠. 그러더니 피부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검은빛으로 변해서 죽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되게 걸리게 되면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2, 3일 내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세계적인 유행병인데 세계 전체 인구의 3%가 사망했습니다. 그 수가 약 1,700만에서 많게는 5,000만으로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때 우리 한국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만 인구에서 750만이 확진자가 되고 14만 명이 희생된 그런 거죠. 네. 여기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가 스코필드 박사라고 이렇게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많은 복을 했던 분이 이 조선에서 스페인 독감이 가시된 것은 1918년 9월이라고 보고 그리고 뭐 그 감염이 된 여러 가지 경로를 일본 군인들과 관계가 있거나 혹은 그 러시아에서 그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철도선을 따라서 왔다고 그렇게 관찰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전염병은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네. 빈부의 차별도 없습니다. 결국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 고종이나 고위 관직이 맞았던 주사를 누가?
100종이나 하루 개청도 맞는 그런 그 하나의 실정이 우리에게 좀 기억돼야 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방에 관해서는 역시 다른 관공서가 아니고 일제치하에 보건복지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 결국 기독교인들이 하는 병원과 또 학교 그리고 교회가 이 계몽에 앞장서서 조선 백성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 세계 역사적으로 중세 교회 말기를 빼놓고는 교회가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기독교가 뭔지를 더 알게 되고 또 삶을 통한 선교가 짧은 기간에 더 성공적으로 된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현재의 미국이나 혹은 한국의 기독교회가 이 전염병을 그 기간 동안에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좋은 영향을 줘서 교회 가면 되겠다, 교인을 만나면 살겠다는 그런 하나의 크레딧을 못 얻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기독교인이 전염병을 당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모여서 병균을 가지고 외치고 참회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다. 의학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루터가 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약품도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의학적인 전문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갈라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있으므로 기독교인인 이웃이 있으므로 우리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독감이라는 것이 정말 이 전염병으로 보통 우리가 예방하기가 힘들죠. 예방주사가 가장 좋은데 그 예방주사가 이 속국인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행해지가 못했고 또 치료하는 데서도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보다 3배 이상의 이렇게 희생을 당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지금은 이번에 팬데믹 결과를 보면 독립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냈고 희생자가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도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독립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독감에 대한 그러한 반발로 우리가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졌었다는 이런 것이 정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빨리 이기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또 세계적인 선교의 나라가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어서기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